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암기 전문 강사 김동경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의지를 아마 불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에 대한 열기도 뜨겁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뜨겁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공부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죠? 난 열심히 할 거야. 이번 여름방학 뭐를 끝낼 거야? 이번 여름방학 무슨 강의를 들을 거야? 이번 여름방학 어떠한 거에 약한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반드시 올릴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말을 하고 그 말이 다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볼까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영어 단어를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봐봐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 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말. 자, AT가 동사형이죠. AT 빠지고 AB가 접두어입니다. 그럼 말이라는 영어 단어 어디 있지? Dict. 우리 힙합의 용어죠. 딕션이 좋다. Dict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얘가 뭐합니까? 취소하다, 철회하다, 철폐하는 거야. 내가 말한 걸 주워 담는 거죠.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아, 근데 행동을 안 했어. 아이, 야, 무슨 공부냐? 여름방학을 쉬는 거야. 말이 바뀌죠. 취소하다, 철회하다. 자, abrogate라는 영어 단어 있습니다. AT 동그라미 치고 AB 접두. 자, 이 단어는 변형이 된 거죠. log라는 단어에서. log가 말이죠. 에필로그, 프롤로그, 모놀로그. log가 말이야. 모놀로그가 뭐죠? 독백. 에필로그가 뭐죠? 말의 서문. 아니, 말의 후기. 프롤로그가 말의 후기, 서문이죠. 그래서 이제 log가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열심히 나 공부할 거야. 엄마 여름방학 동안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고 말아와서 행동을 해보니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시작 취소하고 철회하는 거예요. abrogate. 옆으로 갑니다. renounce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얘가 명사죠. 명사는 말이죠. 우리 명사 표시 M 표시예요. 명사. 명사는 말이에요. 동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verb. 근데 버벌이라고 할 때는 동사 으라고 하지 않죠? 말. 왜? 동사는 말이니까. 그럼 명사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말을 다시 반대로 주어 담는 거죠. renounce. 그래서 뭐냐면 얘도 포기하다, 철회하다, 버리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renounce가. 옆으로 갑니다. reca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can't가 역시 말하다예요. can't가 말하답니다. 그 말을 다시 얘가 뭐 하는 거야? 또 같은 배경이죠.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취소하다, 철회하다. 자, 말이라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시작. 보크가 보카예요. 역시 말이죠. 말을 영어로 뭐야? 시작. 취소하다, 철회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걸 다시 주워 담는 일이 과거에 존재했던 거야.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의 사상과 과거의 경험이 언어에 충족되어 있는 거죠.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선배들도 옛말 조상들도 다 뭐예요? 먼저 말을 던졌어요. 뭐라고?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거야. 이 여름방학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아,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아, 취소 취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에 예에 들어간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실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때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려고 말을 던져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약간 전환할 수도 있고 약간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을 완전히 주워 담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언어라는 건 조상들과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 앞선 사람들에 대한 철학, 인문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가 만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 말을 하고도 말을 뒤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brogate, arrogate, renounce, recant, revoke.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취소하다, 철회하다, 포기하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취소하다, 철회하다, 포기하다. 자,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의 삶도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의 삶도 있었냐면 따라해봐. Dedicate의 삶도 있었어요. AT가 동사형이고 Dict가 말입니다. 아까 지금 딕션, 힙합이 용어죠. 딕션이 좋다. 그럼 DE가 여기서는 강조로 쓰였어요. 얘는 뭐냐면 바치다, 헌신하다예요.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려고 했던 바치다, 헌신하다의 단어 있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단어죠.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까? 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 열심히 살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아, 이런 아버지의 삶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내가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랬지만 옛날엔 더 치열했겠죠.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 아들아, 가라! 여기는 아빠가 말고 멋있는 삶이 있었던 거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했던 삶이 있었던 거죠. 따라해봐, dedicate. 얘가 바치다, 헌신하다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바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Dedicate. 여러분, 언어는 과거의 것들에 대한 사상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는 사람과 이런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영어 단어, 물론 디보트라는 단어를 아는 친구도 있죠. 포기하다, 그 다음에 그만두다, 버리다의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언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아,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으나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았고 성공한 사람은 적었다는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말을 한번 내뱉고 그거에서 헌신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Dedicate.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